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안철수야. 안철수는 의사 출신의 백신기업 V3R랩의 창업주이자 안동 간제비명인 이동삼옴이 인정한 정치계 공식 간제비명인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유명 정치인이야. 그럼 지금 이 순간도 감 맞추고 있는 안철수에 대해 말해줄게. 안철수는 1962년 2월생으로 밀양시에서 이남일여중 장남 으로 태어나 아버지도 의사셨던 철수는 공부는 중간 다리 정도밖에 못했으나 어릴 적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몽땅 읽을 정도의 독서광이었다고 해. 그렇게 메자이스텍사와 서울대의대를 진학한 철수는 동아리 1년 후배인 지금의 부인과 일찍 결혼을 하고 학과를 정하는데 레지던트로 빠지는 게 아닌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블루오션을 선택. 만 28세에 의과대학 교수에 임용되고 최연소 학과장 교수 타이틀까지 따는 인생 아우토반 성공기를 타게 돼. 얘는 28세에 이러고 다녔는데 기계열을 연구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했던 안철수는 애지중지 샀던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리자 그날 밤부터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와 씨름을 하였는데 그때 지금의 V3의 최초 버전을 만들었어. 낮에는 교수, 밤에는 백신 개발자인 이중생활을 하던 철수는 군대 가기 전날까지 백신 맞는다고 가족들한테 군대 간다고 말한 걸 깜빡하고 입대를 했다고 해. 그렇게 군의관으로 대위전역을 한 철수는 의대 교수직을 손절하고 본격적으로 백신 개발에 몰두하게 되는데, 1995년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를 창립, 기업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해. 4년 동안 힘들게 운영을 하던 연구소는 의외의 계기로 떡상을 맞이하는데, 1999년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컴퓨터 바이러스, 체르노빌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그게 한국에선 하필 고대전설의 야동 플레이어 리얼 플레이어에 심어지게 되었어. 이를 알리 없는 딸짜리들이 평소대로 한 달치려 플레이어를 열었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실행이 되질 않아 그들의 괴물들이 모두 꿈으로 깨져버렸고, 그 충격에 전국의 딸짜비들의 주지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 그때 마침 철수의 V3 백신이 발기부전에 특효라는 소문이 퍼져 V3가 떡상했다는 기사가 전해져 그후 I2K 문제 등을 극복하면서 IT 기업 1위 자리에 오르며 컵놀이들만 알던 안철수가 아닌 신지식인 1호 심영래와 함께 원투펀치를 이루며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주목받게 되었어. 물론 용가리는 지금 봐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10여 년을 알랩의 대표로 지내면서 빛을 지며 회사를 운영하는 차익 경영을 하지 않는 모범적인 벤처 경영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게 된 철수는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받았어. 2009년 강호동의 무릎팍도사에 철수가 출연하며 그의 정치인문이 현실화되었는데, 기존의 기업인에선 볼수 없었던 부드러운 리더십과 약간은 엉뚱한 인간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20, 30대 젊은층은 물론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폭발적인 환호를 받으며 가히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켜 그런 기대감에 안철수 연구소의 주가는 개작주 마냥 널뛰기를 하며 5배가 뛰기도 해 철수를 1,000억의 주식 부자로 만들었어. 캐시도 든든해졌겠다. 2011년 드디어 정치에 출사를 하게 되는데, 두 당 모두 철수를 간절히 원했지만 당장은 정당을 정하지 않고 출사를 했어. 그럼에도 차기 대권 지지율 조사 1등을 할 정도 신진 버프가 대단했는데, 기세를 몰아 정치처 다다를 서울시장으로 떼버리겠다는 당찬 후보를 발표해. 그런데 갑자기 안동 간잡이 이용삼옹의 혼이 처음으로 접신하기 시작하는데, 야권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40%를 달리며 당선이 확정적이던 철수가 돌연 5%인 시발 아저씨 원순이에게 후보직을 양보해버린 거야. 알다시피 결과는 철수 버프를 받은 원순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이것이 철수의 첫 번째 간두절 실패 사례라고 할수 있어. 그렇게 무의미한 1년이 지나고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그래 기왕 이래된 거 화끈하게 대통령으로 아다 떼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야권 단일화 경쟁을 시작해. 그리고 이번엔 이전까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보고대회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끈하게 경쟁하겠다 했지만 어림도 없지. 3대를 거친 안동 간제비명인의 수제자답게 문크화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기성 정치권이 변화와 혁신을 수행하고 국민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단일화에 응하겠다라는 호구마 터진 발언으로 다시 한번 지지자들의 속을 열불나게 만들었어. 얼마나 속 터지게 했냐면, 한 지지자가 제발 단일화 좀 하라고 한강에서 투신을 하여 스스로 피지밥이 되는 사건도 있을 정도였는데, 당시 신진 버프가 빠진 상황이라 문카에게 밀린 철수는 후보직
즉각 사퇴하고 문크를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리고 선거 유세 마지막 광화문 대처까지 참석하며 무신명면도 왔지만 상대는 프리츠가의 장녀 그네스토리아였어. 12시즌 그네스토리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기에 문크도 항복하고 철수는 그 길로 미국으로 날아가서 존머리 타게 돼. 그럼 얘는 왜 죽었지? 후보직 사퇴 후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철수는 13년도 재보궐선거에서 미스터 버터플라이 노회찬 의원이 사퇴당한 지역구인 노원구병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그래도 대통령 후보까지 간 의원이 출마하기엔 너무 쉬운 곳에 출마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들었어. 어쨌든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철수는 새정치를 표방하여 신당 상당의 공을 들였으나 반응이 예전과는 달랐고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제3지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해 최명길 남편인 김한길 의원과 공동대표가 된 철수는 6.4지방선거 7.30제 부선을 지휘하게 되는데 네월호 사건 등 민주당의 호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대의 개트로 공천으로 완패를 하게 돼 이때 희생된 장수들 명단이 어마어마한데 경남의 맹주 김두관 순천이선 서가번 등이 전사하였으며 충격적으로 지휘관급인 손학규도 사망하였는데 그는 시체도 찾지 못할 정도로 패배하여 이후 영영 정치권에서 은퇴하게 돼 이를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당 혁신위원장 같은 허우대뿐인 직함만 갖게 된 철수는 웅크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당을 쇄신해야 한다고 혁신 전당대회를 제안하였으나 뺀찌를 먹고 그 길로 탈당을 하며 국민의 당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문수하는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38석을 가지고 오는 이변을 저질러버린 철수는 다음에 바로 대권에 도전하며 적으로 만나게 된 문크와의 진검 승부도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기대를 받았는데 초반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1위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었어. 그러다 그 전설의 TV토론 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대북 관계 정말로 어렵고 외교 어렵고 경제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의 긴장한 모습과 초등발성을 본 시청자들은 이미 배꼽이 빠져 웃겨 죽으려는 분위기였고 간신히 웃음을 참던 그의 지지자들도 마지막 필살기인 도리도리 한 방에 KO가 되어 멘탈 놓고 개콘 시청하듯 봤다고 하는 수의담이야. 그렇게 TV토론을 웃음바다로 만든 철수는 지지율도 같이 수정되어 버렸고 2등도 지키지 못하고 3위로 대권을 실패하게 돼 아 정말 도리도리는 못 참겠어. 그 뒤로도 서울시장 후보에 다시 도전했지만 더 낮은 득표율로 또다시 3위를 기록 삼철수라는 운명을 쓰며 안철수 신드롬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 그 뒤로도 신당을 만들고 또 탈당을 하고 간문은 세월을 보내며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 때 의사가운을 입고 땀에 흠뻑 젖어 초심으로 돌아간 모습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한철수는 이 사진 한 방으로 민심을 되찾고 메인스트럼에 올라오게 돼 이번에는 처음으로 보수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하며 인생 마지막 간을 보고 있는데 부디 이번에는 최고의 간을 찾아 정치 입문하기 전 봤던 그의 환한 웃음을 다시 보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